아, 여기 있네. 테스트용 블랙핏밖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무슨, 씨발, 무슨 테스트하게 이거 10마리를 주냐? 루나 크리스탈.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 구름. 아, 피가 나와야 돼, 피? 와, 이걸 또 이렇게, 야, 이거 돈지라 좀 해야 되는 거네. 한 방에? 한 방에 안 뜨잖아. 이거 좀 더 받을 수 있어? 월드랑 1이면, 야! 다른 서버 갔다 올게. 아, 다른 서버 갔다 오면 돼. 리부트 갔다 올게. 어떻게든 보여줘야지, 여러분들. 캐릭터 가져오기. 어? 어, 캐릭터가 있긴 하다. 어. 아니, 있긴 한데, 닉네임, 잠깐만. 어, 피스합니다. 내가 저걸 무슨 생각을 만든 건데? 내가 안 만들었지 않았을까? 내가 안 만들었을걸? 내가 저걸 무슨 생각을 만들었을까? 아, 씨발, 당황스럽네. 자, 또 넣어주시고, 거기다가 딱대기로 동서남북 끊었어! S라벨? S였지, S. S. 동서남북. 티타니아! 좋았어. 뽑았어. 피 나왔어, 피 나왔어. 티타니아 뽑았어. 자, 한 번만 더. 이왕 하는 거 멀티팩 만들어버려. 자, 피가 여러분 자석팻이라고 하는데, 피! 한 마리 떠버리게! 자, 세 마리 만들어버린다, 오늘 여기서. 동, 서, 남, 북, 끌어왔어! 가자! 삐! 자석팻 세 마리 끌었다. 가자, 여러분 이거 아니냐. 자석팻 세 마리 끌었어. 이렇게 되면은 끝이 난 거죠? 난리 났죠, 자석팻 세 마리? 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자, 이거 자석팻이 뭐냐면은, 나왔다. 나왔죠? 잡았다. 끌려와!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끌려오는 거? 끌려오는 거 보여? 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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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발, 여러분들 매크로 게이드! 와, 매크로 쓰는 사람들 뭐 이거 게이드 보는 건가? 끌려와! 와, 끌려와, 이거 봐! 끌려오는 거 봐! 미친 거 봐! 야, 이거 가만히 있는데 이거 다 끌려오냐? 이거 실화냐? 잠깐만. 자, 배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돌았네. 여기 내려가 볼게. 여기서 한번 소환해볼게. 여기서 이거 아래 것도 끌려내볼게. 와. 야, 이 세 마리니까 미친 짓 끌고 오네. 여기서 한번 빨아볼게. 아, 아래 건 안 빨리네. 너무 이게 크진 않다. 혹시 모른다, 여러분들. 본선 나올 때는 약간 이동방향 확대 있잖아, 지금은. 그런 것 마냥. 자, 이동방향 확대해갖고만 여기 위아래로 먹어버리고. 원더, 아,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거. 루나 크리스탈, 요걸로 이제 피스를 때려갖고,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거 키는 뭐야? 이게 설마 패장비인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듣기로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펫 공격력 이동이 안 된다고 하던데 여러분 맞나요? 펫 장비 이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러면은 푸펫공 푸펫만 실수 또 올라버리지. 이걸 쓰려면 그냥 사냥할 때만 쓸 거면 원킬이 뛰면은 그냥 이거 쓰면 되긴 되는데 여기 있네. 어? 뭐야? 존나 비싸. 15,900원이야? 야, 펫 장비가 15,900원인데 거기에 공신 마십이 붙어있어. 공신 마십이 일단 공격력과 일단 기본적으로 펫공을 먹고 들어가는 공격력이 펫 버프를 먹고 들어가는 공격력이 총 30이야 펫버프가 자동 펫버프가 근데 거기다가 이런 거 껴주면은 10씩이면은 30이니까 총 60 올라가는 거냐 일단은 아 여기 써있네 루나 크리스탈에서 탄생한 뿌띠 펫은 해당 스킬 추가할 수 없다고 써있네 안 되네 아예 기존에 있던 거는 못 쓰게 만들어 놨나 보네. 헤네시스 좀 갑시다. 제 1군형. 뭐야? 야, 왜 이리로 와, 얘? 야, 나 방금 와이드 보호 딱 누르지 않았어? 나 방금, 야, 나 와이드 보호 딱 누르지 않았냐? 야, 씨발, 여기서 살아나는 거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이거, 지금, 나 순간적으로 무기 구하는 느낌이었어. 아니, 어? 야, 나 지금 방금 전에 무기 구하는 느낌이었다, 이거, 진짜로. 깜짝 놀랐네, 사냥하는, 지금 사냥터가 저기잖아. 글발롬 사냥터가. 61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자, 유타의 풍성한 추석. 유타의 통닭 농장? 무슨 농장이었어요? 통닭 농장 맞을 거예요.
아, 콩닭 농장. 네, 콩닭 농장입니다. 콩닭. 자, 콩닭 농장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야, 이거 주얼링 갑이 또 떡상하는 부분이냐 이거? 자, 이제 코인샵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인샵 보시면은 일단 S급 주얼링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네요. 요 주얼링이 이게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오면은 또 S급 주얼링이 또 비싸질 수도 있겠지. 잠깐만. 자, 코인샵 보겠습니다. 자, 수상한 에디션 10큐브 10개 패키지가 750코인이 팔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개를 살 수 있네. 장애인 큐브 10개 패키지, 불큐 교환권. 이거 다섯 개 살 수 있네. 10이네. 레드 큐브는 다섯 개 살 수 있고, 나머지 뭐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자, 태풍 성장의 병은 뭐야? 에? 200레벨 이상 가능한데, 239선, 우와, 이게! 야, 이거, 그러니까 최후의 비약이 한 번 또 나오네, 이게. 도령 월묘, 그리고 이제 삐약이다 교환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원천에 오신가, 뭐, 그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 코인 뭐, 이거 이쁘면 뭐 사시고, 뭐 나왔을 때. 아, 이거 주네! 코인 100개 교환권도 있고요. 이걸 그냥 공짜로 추석이라고 하면서 선물 주네. 한번 껴볼게. 껴주면은. 잠시만. 이거 끼고, 잠깐 눈을 벗어야겠다. 잠깐만. 눈을 벗으면은, 아잉 눈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야. 아잉 눈을 왜 싫어하는 거야? 난 진짜 코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 눈 그냥 뽑았었던 거야. 글 발음했을 때, 제가 이 영상이 있나? 내가 글 발음 코디 했을 때 내가 아잉을 뽑고 싶어 했나?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해줄게. 이걸 본섭이었으면은 이런 생각 안 된다. 자, 여기서 이런 분들 좀 있을 거야. 테섭이 나왔을 때 테섭이 약간 먼저 스타포스를 해보고 터지거나 잘 되거나 이러면 본섭 던지는 분들 정말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 아니 뭐 운빨이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거 하고 나서 본섭 와 성공했으니까 본섭 해봐야지 이러면서 하고 딱 하면은 한 방에 빠직 이러면서 끝나요. 이게 진짜 현실이야. 웬만해서는. 자, 요거는 아까 요것도 이제 영상 올라갔지만 챌린지 서버가 생겼어요. 이 서버는 이제 아예 새로운 서버인데 이제 본 서버 생겨 나오면은 새로운 서버인데 약간 리부트처럼 교환 같은 게 안 돼요. 뭐 거래라든지 경매대 이용 이런 거 캐시 사용은 가능한데 그런 게 안 되고 이 서버를 1부터 키웁니다. 1부터 키우는데 이제 무릉두장 1등을 찍었다. 전 직업에서 1등을 찍었다. 그러면은 50만 매포에다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주니까 만약에 275입니다. 환불이 아니래. 일단 지르는 거는 그냥 이거야. 이미 저렇게 얘기했던 지르는 건 니네 몫인데 우리는 환불이도 매포해준다. 매포해준다고 합니다. 자, 챌린지 서버의 챌린지 스킬인데 공마합 증가가 있고요. 자, 다음에 크뎀 증가도 있네요. 방어의 무시 요게 15%씩 증가한다고 치면은 뭐 그게 되진 않겠지 절대로. 모르겠어요. 거의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도 올라가고요. 거기에 보스 몬스터 데미지 증가 있고 법지가 있네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 여기서 이제 무론주장을 무조건 깨면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요 있지. 이거 중요하다. 5층만 깨도 이런 보상을 주고요. 10층 깨도 이 보상 주고 2층 깨도 이 보상, 30층 깨면 이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보상 얻으실 분들은 좀 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 테섭은 깔끔했지? 정보 다 드린 거야. 테섭에서 나온 챌린지 서버, 그 다음 유타의 코인샵, 거기다가 이제 자석패까지. 그럼 이 세 가지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다 드린 겁니다. 중요한 추석 이벤트를 이게 해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석입니다. 요거 패키 확인해 보세요. 아, 이게 있구나. 뭐 있네. 이거 마스터 세 마리 뽑으니 뭐가 있네요. 페어리 하우스라는 의자를 주네. 한번 껴볼게. 오, 잘 봤습니다. 네.